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부패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1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. 권익위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 공익 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2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 가운데 복지가 4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.